김이 딱 지금 쌀쌀할 때 딱 철입니다, 철. 제가 버섯 종류를 좋아해서 버섯을 좀 많이 넣습니다. 비벼 먹으려고 불어 묵지 않고 되게 했습니다. 되게 양념을 짱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구워져 나온 김이지 않습니까? 조미김보다는 훨씬 더 먹는 게 맛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왕년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청국장 한번 끓여왔어요. 청국장. 네.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집에서 청국장 한번 끓여봤습니다. 김도 한번 구워보고요. 해서 청국장에 한번 한 그릇 하겠습니다. 김도 싸서 먹어가면서 먹어볼게요. 같이 드시죠. 같이 드세요.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맛있겠다. 일단 일단은 청국장을 먼저. 청국장을 진하게 했습니다. 묽게 안 하고 일부러. 청국장은 변치 않아요. 딱 좋습니다. 김을 구워서 양념 소스를 해서 먹어야 제대로 맛이 납니다. 김이 맛있다. 김이 딱 지금 쌀쌀할 때 딱 철입니다, 철.
제가 버섯 종류를 좋아해서 버섯을 좀 많이 넣습니다. 여러 가지 버섯, 한두 종류, 세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버섯을 넣어서. 너무 맛있죠? 기다리거라. 힘이 부자하시는데. 깻잎도 무지하게 좋아해요. 깻잎의 특유의 향이 저는 좋습니다. 이거 맛있는데? 역시. 청국장이 아주 꿀맛이에요, 꿀맛. 역시 딱 설은 철입니다. 훌륭해요. 역시요. 와우. 짜지 않습니다. 절대. 좀더 넣어야 될 거예요, 아마. 그럴 것 같아요. 콩. 비벼 먹으려고 불어 묵지 않고 되게 했습니다. 되게 이렇게 비벼서 싸 먹으면 맛있거든요. 깻잎이나 이런 데싸 먹으면 나름 저는 깻잎을 좋아해서
괜히 맛있다. 석장 좀 있어보자. 아, 힘이. 마지막이니까. 자,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. 됐어. 김 마저 먹겠습니다. 역시. 아, 그렇고 없다. 그래서 이거 맛있다. 아. 아우,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청국장이 아주 제 맛이 제 맛.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딱 좋습니다. 구운 김도 너무 맛있었고요. 양념을 짱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구워져 나온 김 있지 않습니까? 조미김보다는 훨씬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다. 생김 딱 구워서. 자, 오늘 잘 먹었습니다. 아우, 너무 맛있었어요. 다음에 또 뭐 밥 먹을 때 혹시 카메라 들이대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잘 먹었습니다. 아우. 아, 오, 배부르다. 아, 너무 좋았어.